제가 주님을 만나고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두고 저는 이 길을 향해 달려왔어요. 주님의 명령대로만 그냥 따르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떠나갔더군요. 저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마 36살인가 혼자가 됐지만 하나님, 저는 평생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왜 때로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놓고 온 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를 가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나서 가방 싸들고 나오려고 했더니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뜨레스 디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돈 다 냈으니 목사님은 가서 하셔야 된대요. 나는 쉬어야 한다. 가기만 하면 푹 쉴 수 있는 곳이 뜨레스 디아스입니다. 호텔 같은 데서 편안하게 자게 하고 마음껏 먹게 해준대요. 진짜냐? 한번 가보시래요. 갔다가 정말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뛰게 생겼냐고요. 뭐 찬양하면서 돌고 뛰기도 하고 하여튼 3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맨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쭉 줄들을 세웠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었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됐어요. 3일 이제 끝났다 하고 어느 이제 홀 같은 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 뭔 일이 있나? 하고 눈을 가만히 또 이렇게 봤더니 그 가족들이 와서 촛불을 켜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촛불을 기도하는 자기 아빠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앞에다 놓고 끌어안고 같이들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니 나는 뭐야? 아무도 올 사람이 없잖아. 나는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게 제 교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안성이라고 하는, 한참을 가야 하는 안성에서 누가 올 사람도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다 떠나버리고 그저 버려진 8명 정도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또 깡패 애들을 빼내 그 아이들을 또 취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아이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끌어안고 울어주는데 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전 주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하는데 누가 뒤에서 끌어안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이게 누굴까? 새벽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확 돌아서서 볼 수도 없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했어요. 이걸 놔줘야지 뭘 보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꼭 끌어안아주고 누가 어떤 여자가 또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굴까 보고 궁금해서 죽겠더라고요. 저를 아는 사람은 내 가족은 없는데요. 놔줄 때를 기다리고 풀어주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세상에 유기성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봤더니 또 하나가 울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 또 얘가 울고, 얘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 사모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모는 제 동생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세상에 그렇게 따뜻한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 누가 왔던 것보다 가장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데,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데, 가족들이 온 것보다 더 반갑게 그렇게 맞이했던,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가고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68의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은퇴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세월은 이렇게 빠르구나. 그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소리 안 나오니까 그저 한 번만 이렇게 우리 교인들 봐줘도 그걸로 우리는 감사해요. 요즘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큐티를 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용서받은 죄인, 이 죄인인데 왜 나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가서 우리 교인 한 번만 이렇게 봐주기만 해도 우리 교인들은 은혜가 넘칠 거라고 하는 과분하기 짝이 없는, 늘 그래 난 이거 한번 하고 싶어, 나도 한번 이거 한번 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 때마다 우리 교인 한 번만 이렇게 봐주셔도, 설교 안 해도 우리는 은혜 충만해요. 목사님의 얼굴 한 번만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해요. 그 소리가 언제나 제 마음을 깨워주기도 해요. 아 그래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그런 일들을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내 위로자가 되셨어. 지내오다 보니 벌써 은퇴하고 여기까지 온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따뜻한 일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한 일들이 한 사람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참 중요한 일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저는 끔찍해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쁘고 잊지 못할 그날이 언제일까? 주님 만났던 그날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 이마를 땅바닥에 막 부딪혔어요. 저 같은 걸 죽어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 늘 얘기하듯이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그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39까지 하나님 없다고 살다가 주님을 늦게 만났어요. 종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다 우리 집안은 다 종의 가정이에요. 당연하게 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장손이니까, 전부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머리를 짓이기며 울었어요. 나중에는 머리를 하도 땅에 부딪히며 우니까요 막 구토가 나더라고요. 머리는 깨질 것 같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39년간 나는 죗덩어리로 살아왔을까? 마귀가 주는 젖을 먹고 살았어. 그게 그렇게 맛있었으니까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 토했어요. 먹은 밥들을 다 토해냈어요.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기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햇살에 비치면 그 위에 덮여있던 눈이 녹아 한 방울 한 방울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니 거기에 이런 파란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가져다 다 먹은 걸 토해낸 걸 거기다가 다 담았어요. 그리고 앞문으로 나와 이렇게 보니 성전 바로 뒤에가 창고였습니다. 창고 옆에는 삽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실 뒤로 가서 땅을 파는데 얼어서 이게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요. 주저앉아서 울면서 땅을 팠어요. 한 시간 가까이 파니까 이만큼 깊이 파졌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깊게 팠어요. 손도 다 얼어붙었지만은 울면서 땅을 팠어요. 더러웠던 내가 먹고 살아왔던 이 오물들을 다 그 안에다 집어넣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어넣고 그것을 보니 눈물이 후두두두두두두 눈물이 없다고 저보고 저희 아버님은 늘 저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눈물을 한없이 쏟았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으며 하나님 박보영은 이제 죽었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게 마귀의 젖을 먹고 살던 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얼마나 그것을 밟으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술 먹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름 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루에 두 갑 이상 피던 담배를 몰래 숨어서 또 폈을까요? 술집에가 더러운 음담 폐설을 제가 했을까요? 그 이후로 늘 친구들하고 내기 골프를 할 때마다 다시 골프채를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또 만져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하셔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자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의사의 선언이 있었어요. 분노가 얼마나 나는지 다 때려부셔도 현실은 그대로 현실인 채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절 만져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됐어요. 저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해요. 우리라고 하는 악한 우리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뜨거운 찬양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셔도 이 안이 더러우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분이 어떠냐, 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목사냐 아니면 전도사냐 평신도냐, 지금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됐냐, 이런 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목사가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그래 그렇게 뜨거워야 돼. 당신 그 삶이 맞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 정체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일평생 그게 뭔지 모르며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창한 말씀을 전해도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해도 지옥 갈 자들이 왜 없겠냐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우린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 안에는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가 더러운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세상에 빠져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 마귀의 젖을 빨고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요 떠서 먹여줘야지 알아요. 구원이 뭔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입으로 신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면 짐승의 밥이 되고 집안에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섭기가 짝이 없는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다 대놓고 여기서 당신들 믿고 그저 아멘 아멘 하면 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전 만나봤어요.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만 원 들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금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나 같은 놈은 굶어 죽는 게 맞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 며칠이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일어나면 맨 끝에 벨트를 갖다가 매도 바지가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전 며칠 했는지도 몰라요. 드러나 일어날 수가 없더군요. 아니 저나 죽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게 종이라고 하신 주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났어요. 나왔더니 용산역 앞 쪽방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맞은편 짝이었어요.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모이를 쪼고 있더라고요. 걔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무 가로수가에 앉아서 얘네들을 불렀더니 세상에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성자가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은 그 쪽방에서 사는 어느 아저씨가 머리도 헝클어지고 술이 아직 깨지도 않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아저씨, 여기서 가장 싼 음식이 뭐예요? 아, 나 따라와. 나도 먹으러 가. 뭐, 나도 먹으러 가. 그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300원인가? 하여튼 그런 국수, 이만한 소쿠리에 주먹만한 국수들을 잔뜩 말아놓았습니다. 자기가 스테인리스 이 그릇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덩이만큼 집어넣으면 그 아주머니가 국물을 뭐 넣었다 뺐다 넣었다 국수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따뜻하게 국물을 넣어주면 제가 팔을 담아 먹는 거였어요.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전엔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다 먹고 물로 부셔 먹었어요. 저 끝에 반쪽이 남았더군요. 주님 앞에 이걸 남기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반알을 꺼내요. 입에다가 넣었더니 아주머니가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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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한 덩이 더 주겠다고 해요. 제가 운 건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울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거듭나야 돼요. 모든 가치관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삶을 그대로 예수 믿고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딱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95세세요. 그런데 아직도 뭐 홍콩도 다녀오시고 집회도 나가시고 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아직 95세신데도요. 정정하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걷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를 하고 돌아오세요. 내가 말이야, 강원도 쪽에 집회를 갔거든. 그래서 집회를 열심히 끌고 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아니 여기다 부채 같은 거를 이렇게 달고 눈을 껌뻑거릴 때마다 펄럭거리고, 그때는 그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어요. 새빨갛게 입술을 바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껌을 씹으면서 뒤에서 문 열고 듣고 있더래요.
여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중간쯤으로 왔더래요. 더 은혜를 받았는데 앞에 왔는데 이건 눈으로 못 뜨고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야, 저 방석을 갖다 주든지 담요로 갖다 어떻게 덮어라. 그런데 덮어주자마자 어떻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뒹굴더래요, 우느라고. 그 다음에는 긴 치마를 입고 와 슬프게 통곡을 하며 설교 내내 울고 있더래요.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장로님이 연락을 하셨더랍니다. 내 아들이 바로 목사님 그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고 합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역 앞에서 손님들을 끌던 그 여인이었어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감동이 되어 인천으로 와라, 인천에서 결혼식 하자. 그리고 아버님이 아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일렬로 마가의 다락방에 쫙 세워놓으시고 그 목사님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랑과 신부는 눈물 투성이가 돼요. 그래 신부, 신랑 신부 입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목사님들이 전부 통성으로 안수를 해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이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가서 장로님이 몸값을 다 지불을 하고 데려왔어요. 바로 이 여인을요. 왜? 이제 내 며느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삶이 어때야 합니까? 옛날과 같이 짧은 치마에 입만 열면은 욕이고 침을 뱉고 싸우려고 하고 남자들 지나가면은 남자들에게 찡긋거리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여인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마 내쫓길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격조 높은 삶, 잘 안 되지만은 또 실패해도 언어를 또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기를 받아준 이 어른들의 누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을 얼마나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신데렐라 얘기, 주새끼하고 살든 더럽게 목욕도 안 하고 살든 그 여인의 다음 편은 어떨까? 이 신발 잊어버리고 화려하게 뭐 춤도 추고요, 뭐 호박으로 만든 마차 타고 다니고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어땠을까요? 미쳐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가문과 법도에 맞는 옷을 입고 이야기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힘들지만은 죽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며 살다가 보면은 세월이 흐르며 높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것 아니겠나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겠나요? 주님을 만나고도 난 동일해. 짓든 죄 이건 놓지 못해. 이 끈적끈적한 걸 놓으면 나는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도대체 정말 구원받은 자녀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헷갈렸던 가짜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닮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예수님을 닮는 것,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닮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것, 가면을 뜯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힘들지만은 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결한 믿음의 신부가 되고 우리들의 이 속사람은 깨끗하게 되어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여 타이틀을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더러운 구정물들을 다 퇴내야 돼요. 이제 개밥그릇 썩은 것들, 이 더러운 개밥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집회보다 먼저 중요한 건 회개예요. 버려야 해요. 더러운 구정물들을 해내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줘버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펄펄이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것이 태어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성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더러운 유혹 있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버려요. 성령님을 무서운 얘기예요. 이 악한 더러운 내가 성령님을 하나하나 소멸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써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겠냐고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 나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요? 나 구원받은 자인가요? 구원받았으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눈이 이제 자다가 눈 떠요. 얼른 뒤집어서 하나님 내 구원을 확신시켜 주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어느 날인가 한없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뭘 해야 하느냐.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 더러운 걸 못 박고 하루를 이기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집에 사위였으니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큰 사위였어요. 저만 가면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저에게 한 번씩 용돈 주는 거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이제 세상은 다 내 거였어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고 병든 몸이 되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 나눠줘 버리고 스스로 노숙자들하고 살았어요. 저도 냄새가 난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버스를 타니까 학생애들이요, 여자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다 뒤로 가자고 하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냄새가 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주님을 만나니 모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는 이게 이 편지가요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렇게 살던 애들을 때리고 뺏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살던 애들이 선교사도 됐어요. 아프리카로 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맨 앞장서 생명을 다해 그 길을 향해 걸어가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얘는 제 눈앞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혼을 내줬어요.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쓸데없어서 내가 키웠는데 아프리카 오면 너 어떻게 코도 안 보이고 도망다니니. 목사님 죄송해요.
저 같은 놈에게 정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지로 돌아가 순교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들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끌어안고 전 같이 울기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애들이요. 사람을 잔인하게 때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저런 걸 배웠을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팰 수 있을까, 애가 분노가 가득 차 사람을 때리면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예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으며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읽어서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늘 감동입니다. 어느 구절구절들이 감동이에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늘 부족하게 먹고 지냈던 그때 도시락 김을 네 등분해서 나눠 먹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도시락 김, 요만한 김이 있잖아요. 그걸 네 개로 잘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쪽씩 먹었어요. 그래야 한 2, 3일간을 김을 해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주일이 얼른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예배드리기 30분 전, 일주일에 딱 한 번 난로를 켤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기를 통해 점화등에 불이 켜지며 난로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면 난로를 꺼야 했어요. 꿈같은 시간은 지나고 창문을 통해 햇빛이 따뜻하게 데워놓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춥기 시작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책을 읽도록 가르치셨고 배워야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시골에서 마음껏 살아가던 우리에게 인격이 뭔지 배려가 뭔지 알턱이 없었죠. 가장 추운 겨울을 날을 나고 있을 때 전기 판넬이 들어오는 작은 쪽방은 종민이와 내가 잠을 잤고, 십자가 아래 강대상 뒤에서는 목사님은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전파를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 밤에도 작은 스탠드불을 조용히 켜고 책을 읽고 종민이와 저는 기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그렇게 하며 잠을 드니 자연히 우리도 따라하는 게 너무 신기했죠. 추운 날이면 피난이라도 가듯 우리는 옥산주공 아파트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한 개, 작은 방 한 개를 얻어주어서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방에 세 명이 들어가서 자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문이 안 열려요, 늘. 난방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판넬을 틀고 자거나 난로를 피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옥산 주공에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가스레인지에 계란도 부쳐 먹을 수 있는 행복한 보금자리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마주 보이는 농심 공장에서 라면 스프 냄새도 맡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밤을 보낼 생각을 하며 들었었지만 목사님 그 밤에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이 밤에 따뜻한 미역국을 주실래나 말없이 묵묵히 밥을 짓고 나자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을 싸시더니 갑자기 얘들아 나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 행복해야 할 그 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세 얼어붙은 차에 몸을 싣고 우리는 목사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했죠. 시내를 지나 가로등불이 끝나 캄캄하기가 짝이 없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큰 다리 옆에 안성경찰서가 지어져 가고 있었고 그 다리 아래로 강한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춥고 배고프니 마음이 더 불안했죠. 그때 목사님께서 한편의 차를 세우고 가만히 무언가를 기다리듯 한참을 침묵을 하고 서 계셨습니다. 40분에서 1시간 지나서야 입을 여셨지요. 저기다 너희들 보이니, 저분 보이니, 캄캄한 밤추위 속에 누군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개 한 마리도 주인의 발걸음을 맞추어 오고 있었지요. 누굴까? 누구시길래 이 밤에 저분을 보러 오셨을까? 목사님은 그분의 발걸음에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허름한 행색에 절룩거리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노숙자였죠. 아무렇게나 옷가지를 몸에 걸치고 이편 저편으로 몸을 휘청거리는 모습의 술에 취한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숙인은 거지라고 불렀죠. 그 거지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걸음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정성스럽게 끓이고 만든 국과 밥을 건네시고 부탁이라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저 밑에 사시는
분에게 내려가서 이 밥과 국을 전해주고 와라. 그리고 기도해 드려라. 그 앞에서 찬양 찬송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니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들을 꼭 불러드리고 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음을 넣을 줄 알았어요. 애들에게 이 두 곡을 화음을 가르치니 애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화음을 넣어 찬양을 하는지요. 그래서 그걸 아마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미하는 목사님 말씀을 지켜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어 죽을까 봐 걱정에 쌓인 목사님의 말씀을 담은 한 번에 싫어요, 무서워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깎아지는 경사에 마른 가시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렵게 그 노숙자분이 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가지로 엮고 그 위에 천들을 얻고 비닐을 덮어서 그 위에 이것저것들을 주워다 만든 움막이었습니다. 문이라기보다는 개구멍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앞에 음식을 놓자 시커먼 손이 얼른 쑥 나와 그 음식들을 가져갔습니다. 개는 지저댔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는 후룩후룩하며 음식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동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빈 것을 가져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얼마 전 애들에게 또 맞아 허리가 좋지 않아 내려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목사님은 그분이 이 추위에 분명히 얼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 오래전서부터 그 노숙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노숙인이 추위를 피해 건물에 몸을 녹이고 있다가 가게 문들이 닫히면 그때서야 그 무섭고 허름하기 짝이 없는 움막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무서워할까 봐 조심조심 멀리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굶주린 자를 먹였느냐,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병든 자들을 돌보았느냐, 그 설교였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추운 겨울밤이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하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사시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도 떳떳이 배짱을 부리고 말할 수 있었지요. 12월이 지나 그 다음에 눈들이 녹고 새싹이 올라오는 봄까지 우리는 밤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해다 드렸고 찬양을 늘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심겨진 사진들을 마음에서 꺼내보며 내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등불이 되었지요. 안성에서의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길이 되고 선생님이 되어 지금도 눈물이나 울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으니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때보다 섬기는 자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보람된지요.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모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오늘도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늘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애들이 지금도 그 마음의 사진들을 이렇게 꺼내볼까.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행복하기가 짝이 없어요. 네 살 때 저에게 버려진 아이, 그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만질 수도 없어. 첫날 온날 오줌 싼 그 아이 속옷과 따뜻한 물을 갖다 놓고 네가 어떻게 안에서 어떻게 한번 해봐. 네 살짜리는 자기 속옷까지 빨아 아무도 보지 않는 데다 이렇게 널어놓고 살았던 그 아이가요. 이 아이 늘 도둑질을 할 때마다 제 팔뚝에 대나무자루 열심히 열 대씩 퍼렇게 부풀어 올릴 때까지 그렇게 때렸던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다시 섬기는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아이들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그날이 내게 올까? 그러나 이 아이는 벌써 9월 초가 되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요. 대학원을 들어가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겠다고 하며 이런 일들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 그것과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이렇게 흘러 우리는 어느덧
눈을 떠보면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68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 아이들하고 함께 살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러나 벌써 여기까지 왔는걸요. 주님은 때로는 저에게 위로도 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색소폰입니다. 20년 가까이 불었어요. 그런데 싸구려 색소폰이에요. 나도 좋은 색소폰 한번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분이 제가 색소폰을 부는 건 아니, 제가 잘 알고 있는 성도님이, 외국에 사시는 성도님이 마을신문에 색소폰을 판다고 놨더래요. 찾아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불다가 이게 부러지지 않으니까 다락에다 놓아놨다가 다락을 치우다가 그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천불에 가져가라고 하여 천불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보냈을 때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최고의 명기 중에 명기, 그 시대에 만들어진 1965년도에 70년도까지 만들어진 바로 그 악기였어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제 방에 들어가면 늘 그 색소폰이 옆에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 색소폰을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부는 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늘 그리고 닦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그런데 장호원에 장애인 여섯 명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주일 예배를 저에게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대요, 자기는. 그래, 다른 예배보다 11시 예배, 이 예배에 가서 아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돈이 없는데 뭘 해야 할까? 색소폰이 왜 그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걸 한번 좀 인터넷에 팔아봐라. 빨리 팔아봐, 싸게. 빨리 싸게 팔아버렸어요. 그때 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뭐 500만 원인가 70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렸어요.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요. 얼른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날 헌금이요, 8명 모이는 장애우들 모이는데 제가 몇 명을 데려갔는데 그날 헌금이 5천 몇백만 원이 나와, 이분이 항상 빛에 쪼달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앉아가지고 불라고 하면 이게 비어있어요. 이게 이런,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아니, 이거는 놔둬야지. 내 평생 불 건데.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산 사람이 이건 목사님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색소폰을 누굴 줬느냐 하면 인천방주교회 강태훈 목사 부목사에게, 절대로 주지 말아라 목사님, 또 팔아먹으니까 은퇴한다며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 강 목사가 제가 은퇴를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준 거예요. 얼마 전에 그만 강 목사가 그 색소폰을 놔둔 방이 전소가 됐어요. 에어컨이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색소폰이더래요. 자기 설교한 아이패드 다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래.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날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아이패드를 밑에다 내려놨대요. 떨어질까 봐 발로 축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밑에다 내려놨는데 색소폰에 기대놓은 거예요. 저 이 정도 됐으면 어떻습니까? 소방관이 불 끄는데 완전 전소다가 됐대요. 저기 있는 거는 티끌도 안 남았다. 우린 전문가다. 남아있을 수가 없다. 아마 에어컨도 다 휘어지고 뭐 다 끝나버렸을 거다. 들어갔더니 다 타버렸더래요. 에어컨이 정말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래요. 에어컨 바로 옆에 있던 색소폰을 봤더니 세상에, 아니 그 비닐로 돼 있거든요. 그 커버가 딱딱한 그 케이스에 비닐로 덮어놨는데 불똥 하나가 튀면은 비닐이 구멍이 나야 하는데 그대로 있어서 악을 쓰고 소리 질렀대요. 소름이 끼쳐서 쫙 소리 질렀는데 기대놓은 아이패드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단 하나도, 이 단 한 가지도 가서 건져올 수 없었는데. 그래, 목사님, 거기서 소리 질렀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이거 보라고 했대요. 전소가 됐는데 그거는 말짱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 가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 다니엘 잘 있었니? 다니엘 색소폰이. 그리고 그거 늘 가서 앉자마자 닦아요. 불에도 들어가도, 사자의 입술에 입에도 들어가도, 또는 살아났구나. 전 다른 거 몰라요. 우리 주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 얘기 듣고 밤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 색소폰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제 일평생 다시는 안 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걸 부는 맛에 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신 이 다니엘을 불며 주님은 날 지켜주셨어, 날 지켜주셨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또 하나의 집회예요. 이것도 그냥 와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평생 가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 못합니다. 오늘 제가 온 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왔어요. 우리 아까 미국에 그렇게 뭐 이렇게 된 청년이 있다고 하대요. 우리는 한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 제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앞자리에 환자가 왔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봤더니 완전히 끝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야겠다 하는데 점점 뭐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기들 시작을 했어요. 대소변을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해요. 다 모든 게 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런데 와서 앞에 앉아있는데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30대 중반인가 그래요. 어느 날, 아니 호흡기를 띄고 자가 호흡을 하더라고요. 와,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는구나.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를 가만히 봤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이고 뭐고 다 빼고 어느 날 보니까 앉아서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도요. 저도 구경해요. 그런 건 왜? 아, 제가 하는 건가요? 주님이 어디까지 하시나? 일어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의사에게 갔대요. 저는 그 사람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해봐서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따구 소리할까 봐. 왜? 성령님이 하신 걸 제가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가요. 애들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오죠.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럴 리가 없대요. 근데 아직 눈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언제 풀어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 현장에 20년 동안을 집회를 돌아다녔으니 별의별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던지고 뛰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남이 없어졌다고 하고 뭐 그런 건 제가 한 거 아니니까 뇌 쪽에 뭐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요. 말도 안 됐어요. 아마 이 교회 목사님 동생도 그랬을 거려 와서. 이 교회 목사님 동생도 뭐 그랬다고 저보고 뭐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앞에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가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혼을 내준 적이 있어요. 왜?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오늘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오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죄송해요.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봐요.
한번 제가 요 전 주일날 한동대에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뭐 우리 그 목사들이 다 스케줄을 정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런데 정말 십몇 년 만에 중고총 집회를 갔습니다. 중고총 집회는 안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들 집회만 다니게 됐는데 그곳에 간 게 중고총 집회에 간 게 아마 한 몇 년 만에 갔을 거예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던 걸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군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 크게 뭐가 플랜카드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는지 이런 얘기예요.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들었어도 잠깐 좀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감신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 저 한 학기만 휴학하게 해주세요. 왜? 제 옆방에는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검정고시. 얘네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 해봐라. 믿음으로 키웠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목사님 1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 또 해봐라. 1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해봐라. 2년을 놀 수는 없어요. 목사님 학교 관두겠습니다. 왜? 목사 해봐야 뭐해요? 남들에게 말만 전하면 뭐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학교를 관두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이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제가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문 닫고 내 방에 들어와라.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장 먼저 가는 그것은 넌 2년 동안 남들보다 늦은 게 아니라 넌 날아갈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서부터 제일 더러운 게 뭐냐? 화장실에 변 닦은 거래요. 그건 네가 손으로 다 닦으며 더러운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 네가 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뭐니? 여름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걸 네가 다 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네, 네가 다 손으로 다 해. 그러면 이 더러운 오물 같은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엔 설거지요. 그 다음엔 애들이 쑤셔박은 이거요. 그거 다 빨아다가 갈래 빨아다가 애들에게 다 깨끗해서 갖다 줘. 네가 섬기는 삶을 살아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네가 정말 걸어가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야, 우리 집에도 한번 변호사 한번 나와보자. 밤낮 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 한번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저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변호사가 되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그냥 명령하세요. 변호사 해 하면은 학교 다 때려쳐버리고 저 변호사 공부할게요. 해봐. 그게 말이나 되나요? 감신 다니는 애가 변호사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남았냐? 한 4, 5개월 남았습니다. 한동대에 한번 제가 국제 로우스쿨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어요. 감신 다니는 신학하던 놈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 거기 누가 오냐? 서울대에서 다 왔고요. 카이스트에서 왔고요.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도 다 왔고요. 제가 집어넣은 중에 제일 학벌이 안 좋아요. 학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겠냐? 드디어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봤냐? 목사님, 한번 읽어본 것만 한 30% 본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보지도 못했고요. 이번엔 시험 삼아 한번 가겠습니다. 야, 다른 애들은 믿음으로 가지만 너는 삶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한번 해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 그 아이는 가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식판을 가지고 봤더니 꽉 찼더래요. 한동대 학생으로. 저기 미국 사람이 있는데 거기 자리가 비었는데 그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오라고 하더래요. 거기 앉아서 밥을 그냥 먹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니 영어로 다 영어로다가 수업하고 하는 데죠. 나가버리더래요.
봤더니 누런 봉투 하나를 놓고가 자기 가방에다 넣어놨답니다. 오시면 드려야지. 집에서 하는 대로 이미 얘는 다 몸에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먹던 거 다 갖다가 치우고 여기 저기 좀 달라 행주 좀 달라 해서 깨끗하게 치우고 학생들이 더럽게 한 거 갖다가 다 쓸고 하는데 누가 보고 있더래요. 외국 사람이.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다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가만히 와서 노란 봉투 못 봤느냐. 아 제가 여기 잘 보관해 놨다. 하여튼 이 뭐 엉터리용으로다 하면서 갖다가 주원지니까 너 왜 이러고 있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떠듬떠듬 손짓발짓하며 이게 내 삶이 되어서 이렇다. 그럼 너 그게 뭐냐 한참을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갈 생각이 돼가지고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들어갔대요. 근데 다들 나오면서 고개를 흔들더래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서 면접에 막 그냥 면접시험이 꽤 큰 모양이야. 막 물어보니까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그 외국 사람이 학장이더래요 거기.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법에 대한 건 안 물어보고 니네 몇 명이 사냐, 그래 넌 누구하고 있냐, 박보영 목사님하고 있다, 내가 그분 아는 분이다, 그 영어로 막 그냥 더듬더듬 되지도 않는 영어로다가 손짓발짓 해가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물으려고 하면은 그럼 니네들 하루에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세븐 오클락 겟업 얼리 인 더 모닝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다 잘 알아들으시는군요. 얘가 이제 그 영어를 한 거예요. 나가라고 하더래 얼른. 그래서 나왔대요. 다 틀려버렸어요 목사님. 묻지도 않아요 법에 대한 것. 한 달이 지난 후에 뭐가 왔는데 보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붙었대는 건지 떨어졌대는 건지 전화를 해봐. 전화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자기의 의견 아니냐. 전화를 해보니까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공부하며 미국 이제 맨 꼴찌, 왜 이렇게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지 당연한 거야. 감신 다닌 놈이 여기 붙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저는 그걸로 만족했어요. 졸업할 땐 상위권에 속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거기 합격자가 이렇게 합격합니다. 그게 붙어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가 어쩌면 미국 가서 변호사 시험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바사바 하셨나,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얘가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얘가 이 명단에 끼어 있을까. 요 바로 전주 금요일날 제가 집회를 갔다가 그걸 보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요 걔가 이제 지금 무슨 공부 시작했냐면 한국 변호사 시험 지금 그 공부 로스쿨 그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얘 이것 붙고 제가 왜 바보 아니에요? 아니 이런 저 감리교 신학대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놈을 국제 변호사로 만들고 뭐 이거 한국 변호사로 만들고 이런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 분명히 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몸으로 익혀가며 살아간 이 아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제 저는 얘가 대학원까지 이제 한국 변호사까지 딱 되면은 얘는 내쫓아버리고 넌 내 앞에 나오지 마. 왜냐하면 얘는 폐기처분 쓸모가 없는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여기에 썼더군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딱 그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전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통하여 제가 돋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가 이제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이거 다 되면은 얘는 저에게는 쓸모없는 이 필요없는 애예요. 이제 가서 지가 배우고 합격한 거 이거 가지고 다 가서 써먹으면 돼요. 잘 살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야.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 없어요. 여러분, 그저 그런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늘 죄 가운데 빠져있다가 교회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질질 흘리고 다닌 죄들 뒤치다거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그저 안기는 게 우리들 성도들의 당연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제 치교하며 죄를 쳐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내어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이런 용사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는 늘 기적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역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